자,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프로젝트 만들 때는 그냥 클릭하면 그냥 리스트입니다라고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렇게 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클릭하면은 리스트 쪽만 나오게 만들었는데, 지금부터는 게시판에서 얘네들이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그 리스트에서 리스트 등록하는 글쓰기,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글쓰기 처리, 그 다음에 게시판 글보기, 그 다음에 게시판 수정, 글수정 처리, 그 다음에 삭제 처리.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전부 다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저희가 이제 그 서블릿으로 되어 있는, 서블릿 된거 스프링으로 바꾸실 때 제일 중요한 점이 이제 MVC의 컨트롤러하고 DAO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DAO도 사실은 마이바티스 사용하시는 게 자바단에서 쓰는 거라서 원래 자바나 JSP에서 걔들 갖다 쓰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전부 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업이 좀 기간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스프링 쪽에서 빼고 있고, 스프링 쪽에서 라이브러리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만 등록하면 마이바티스 그냥 쓸수 있다. 이렇게 이제 쉽게 등 라이브러리로 다운로드 받는 것도 메이븐에서 그냥 받으시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쓸수 있어서 스프링 쪽에서 일단은 수업을 진행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자바단에서 마이바티스 써가지고 링크에서 자바로 쓰더라도 그 마이바티스를 사용할 수 있으세요. 사용해서 쓸수 있으신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스프링 쪽에서 하다 보니까 스프링에서만 이제 하는 걸로 배우시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바 할 때부터 걔를 사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라이브러리만 있으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잘쓸수 있으면 되고, 얘네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그 여러분들 폴더 중에서 C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밑에 보시면, 사용자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자기의 사용자 계정에 해당하는 홍돼 있고, m.m2 밑에 보시면 레파이토리 이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필요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꺼내 쓰기가 상당히 쉽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쉽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나중에 가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얘를 이제 와르 파일로 익스포트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변경이 됩니다. 얘가 지금 프로젝트 서버 말고요. 지금 서버 쪽 말고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익스포트에서 얘를 이제 그 서버에서 실제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내보내기를 익스포트를 하시는데, 그 익스포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와르 파일로 인해서, 웹에 보시면 와르 파일이 있습니다. 와르 파일로 내보내기 해서 그 와르 파일을 만드시고 나면 통캣에다 얘를 집어넣으면 그 웹FP라는 폴더에다 집어넣고 통캣을 돌리면 걔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와르로 만들면 얘가 스프링에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를 이제 와르 파일로, 그래서 와르 파일로 저장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 소스 파일을 여기 보면 소스 파일도 같이 보내자 이렇게 만들 수 있으시고요. 그 데스티네이션에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저는 D드라이브에 D드라이브에 ST 밑에 뭐 폴더를 한개더 만들고, 얘를 몽고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넣고 파일은 몽고 와르 저장 누르시고 다시 피니시 누르면 얘가 와르로 들어가서 와르 파일이 되거든요. 그 와르는 웹 어플리케이션 뭐그 런바이먼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런 와르로 만드시면 그 소스는 저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ST에다가 만들었습니다. ST에 몽고DB에다 만들어서 와르로 지금 만들어서 썼는데, 이 와르를 다시 그 프로젝트로 임포트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그 와르를 이제 더블 클릭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지금 압축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게 없네요. RGB나 이런 걸로 이렇게 풀어서 사용할 수 있으시군요. 그래서 얘네들을 풀어서 이걸 확인해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그 폼.xml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고, 그 웹-inf 밑에 lib에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패키지화 시켜서 걔는 이제 제공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걔를 이제 소스 파일, 그 스프링의 소스 파일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걔네가 이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신데요. 프로그램 파일. 반디지.
스크립트 같은 프로그램으로 얘네들을 이제 열기를 해보시잖아요. 그리고 R파일인데, 여기 웹다시 아인프 밑에 뭐 이런 데에다가 알라이브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런 패키지를 자르 파일을 싹다 이런 데다 모아놓고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압축을 풀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요 아래 와르 안에 보시면 폼.xml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와르 밑에 보시면 그 웹다시 아인프 밑에도 이제 폼.xml, 웹다시 아인프나 저희가 썼던 XML은 여기 존재하는데 폼.xml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소스를 가져갈 때 와르 파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와르 파일은 그 서버 쪽에 넣고 실행할 때 사용하는 구조로 다시 바꿔줘요. 그래서 저희가 점점 뭐 M2 밑에 있었던 그런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LIB 웹다시아웃풋에 LIB에다가 전부 다 때려박고 실행하는 프로그램 구조가 얘가 지금 이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구조죠. 이해되시겠죠? 이걸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시면 되세요. 갖다가 써가지고 잡아따내서 이제 걔네들을 라이브러리 등록시키고 걔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그뭐 마이바티스나 이런 것도 여기 스프링이나 이런 것도 갖다 쓸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메이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관리를 해서 썼기 때문에 저 레파이토리 .m2 밑에 레파이토리 들어가서 돼 있는 거지. 얘를 실제적으로 돌릴 때는 이렇게 lib 안에다 전부 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집어넣어놓고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꺼내가지고 자바나 또는 이제 JSP에서 쓰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다운받은 것을. 그럼 버전에 맞춰서 저희가 쓰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와르 파일을 만들어서 쓸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돌릴 거예요. 지금 모든 URL이나 링크 이런 것들은 전부 다그 JSP 문제예요. 링크가 안 걸린다? JSP 문제. 그래서 SRC 밑에 있는 SRC 밑에, 메인 밑에, 웹앱 밑에, 웹다시아웃풋 밑에, 뷰스 안에서 보드. 여기 있는 그 리스트를 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사이트맵을 쓰다 보니 이제 부트스랩은 자동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부트스랩 같은 건 등록이 돼 있는데 JSTL 뭐 이런 것들은 등록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JSP 따로따로 이렇게 등록을 시켜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좀 짜볼 거예요. 짜볼 건데 저희 바디 아래서 저희 컨테이너로 한개 묶어줄게요. DIV 한개 집어넣으시고요. 클래스 이고루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 이게 클래스를 가지면 디자인이 바뀝니다가 부트스트랩이에요. 그래서 클래스를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이제 디자인이 바뀌게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컨테이너로 만드는 순간 얘를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제 좀 떨어져요. 이게 게시판 리스트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안 떨어졌어요. 좀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라고 쓰면 자기가 레이아웃을 좀 잡아주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쓸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 밑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간단하게 원래는 뭐 UL 태그로 정의는 보통 만드는데 핸드폰 같은 데 보여가지고 디자인이 이제 이쁘게 보이려면 UL 태그 같은 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UL 태그로 쓰시는 긴 하는데 그래서 뒤에 그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UL 태그 이해보다는 테이블 태그가 더 익숙하시죠? 익숙하시죠? 그 테이블 태그로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이고로 테이블이라고 쓰시면 이렇게 클래스를 지정하는 순간 요게 이제 디자인이 바뀌어요. 디자인이 바뀌도록 만들어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부트스트랩을 등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보고 계시는 요그 메뉴 부분, 요 메뉴 나오는 부분 위에 보면 부트스트랩을 등록해라라는 게 있으세요. F12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헤드 부분에 보시면 헤드 부분에 여기 메타, 그 다음에 여기 부트스트랩 민, CSS, 그 다음 jQuery,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JS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되셨죠?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뷰포트 링크 스크립트 태그 요게 지금 이제 CDN 방식으로 라이브를 등록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해놓고 클래스를 쓰시면 디자인이 바뀌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쓰시고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부트스트랩 한 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코딩 저희가 뭐 TTR 지금 이제 테이블을 그냥 이제 데이터를 그냥 때려 박아 넣을게요. 그 다음에 TR 부분에 TH 태그. 테이블에서는 두 가지 태그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한 개는 TH고 한 개는 TD예요. 나머지는 딴 데다 집어넣으면 이 테이블 구조가 틀려져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TH 헤드 부분인데, 여기다가 이제 글 제목.
네, 글 번호. 번호, 그냥 번호라고 쓸게요. 번호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번호,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내 작성자, 작성일, 이런 걸 집어넣어야 돼요. 작성일, 조회수,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표시를 해야 된다. 자, 됐죠?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다른 그 밑으로 데이터를 뿌려서 TR, 줄을 만듭니다. 줄을 만드시는데, 이제 그 밑에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니까 TD, 테이블의 데이터다. TD나 THA만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 쓰시고,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뭐 10번이다. 이렇게 쓸게요. 그 어차피 디센딩으로 하셔야 되고, 그 포문을 돌려서 T 클래스에다가, TR 클래스에다가 여기다 포문 돌려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을 데이터 있는 만큼 돌려서 이제 데이터를 표시하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TD에 해당되는 제목은 이제 여기가 이제 MongoDB, MongoDB에 해당되는 것이고, MongoDB는 이제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저장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그 내용인데 여기다가는 작성자를 쓴 거네요. 이 형만 쓸게요. 쓰시고 작성일은 뭐 2020년 뭐 7월 오늘이 8일 뭐 이 정도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 한 7번 조회했다 뭐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하드코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안 가져오고 데이터를 직접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하고요. 그 어떨 때는 하드코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DB랑 연결이 안 되어 있거나 뭐를 만들어 주세요 요청하는 바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하드코딩하고 개발 완료를 한 후에 추후 수정할 때 저희가 코드를 개발을 완료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하는 조건 이렇게 인수해서 사용하는 조건을 만들면 개발자는 하드코딩만 해놓고 나갑니다. 아시겠죠? 기간이 턱없이 적을 때 뭐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그 유지보수 기간 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개발자들은 아 이거 데이터가 뻥이구나 이런 걸 이제 뜯어보면 알죠. 뜯어보시면 데이터가 DB랑 연동되지 않고 뻥으로 지금 뻥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시고요. 얘를 클릭하면 이제 클릭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함께 만들 텐데 그게 이제 클래스 이고로 얘가 데이터의 이제 한 줄입니다. 로우입니다. 로우 써주시면 되고요. 그 화면단의 컨트롤을 하기 편하게 하는 속성 중에 하나가 ID이고요. 그 다음으로 클래스예요. 데이터가 여러 개 나오면 클래스, 데이터가 한 개 나오면 ID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있는 만큼 여기에 여러 개 나올 거라서 이게 여러 개 나와서 클래스를 사용했고요. 데이터 로우 요 TR을 클릭을 하면 글보기로 가자 이렇게 처리를 할 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제 얘기 아시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TR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 더 복사한 데이터 한 개만 있으면 좀 섭섭하니까 이제 한 두 개 정도 복사해 주세요. 뭐 데이터 두 개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글에 해당되는 건데 MongoDB 말고 빅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빅데이터 쪽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쓴 것은 박한나 씨가 썼다. 예. 처리를 하는 걸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썼다. 7월 7일 예, 어제 예, 조회수는 한 15번 정도 예, 제가 쓴 글보다 좀 많이 조회하고 좀 기분이 상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썼다 라고 제가 보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TR은 여기 칸수가 맞아야 돼요.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인데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저희가 뭘 만들 거냐면 버튼을 만들 거예요. 글쓰기 버튼 아시겠죠? 버튼을 만들 건데 이렇게 이제 다섯 칸으로 만드는 걸 말고 이거 합쳐가지고 다섯 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속성이 컬럼 스판이죠. 그래서 TD를 전부 다 지우고 나머지 이제 이게 TD 한 개가 다섯 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컬럼 스판을 쓰지 않으면 컬럼 스판 5라고 써놓지 않으면 요거 한 개랑 이거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매칭이 되도록 여기 5라고 쓰지 않으면요. 아시겠죠? 됐나요? 여기 매칭이 되고 요 네 개는 따로 뻘쭘한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여기 위에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여기에만 맞춰요. 이렇게 되시겠죠? 요걸 칼럼스판 5로 쓰면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맞춰줍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컬럼스판이고요. 뭐 이 정도 쓰시고 11이라고 쓰는 거에다가 저희가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한 개 만들어 볼게요. A 태그 HRF 이거로 저희가 URL 쓴 거는 예,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A 태그 HRF HRF 쓰시고 여기에 이제 뭐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리스트에서 글쓰기니까 write.co 뭐 이 정도 쓸게요. 그 get 방식이겠죠. 그래서 get 방식을 포스트 방식으로 나눠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글쓰기 뭐 이렇게 해서 버튼을 만드는데 이게 앵커 태그는 언더바 생기면서 그냥 텍스트일 거 아니에요. 그죠? 텍스트이니까 얘를 버튼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클래스를 사용한다. 이게 부트스트랩이에요. 부트스트랩은 btn 버튼입니다. 한가지고 btn인데 뭐 디폴트 정도의 버튼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앵커 태그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게시판 리스트가 나오고 이거 지금 그 테이블인데 디자인 잘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되시겠죠? 잘 돼 있으시고 이 버튼도 잘 돼 있죠? 앵커 태그인데 되었나요? 이게 이제 부트스트랩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글쓰기 이제 하시면 그 write.co로 이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현재 안 만들어가지고 write.co 404번 나오고 있지만 URL이 잘 링크돼서 넘어가기도 하고 앵커 태그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태그 자체가 앵커 태그인데 디자인은 버튼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 코드도 간단해지고 디자인도 간단해지고 예, 지금 하고 계신 게 부트스트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요게 테이블에 해당되는 건데 저희가 그 어렵게 CSS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테이블입니다. 클래스 이퀄 테이블 에서 클래스만 몇 가지 지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죠. 디자인 잘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고요. 글쓰기를 클릭하면 글쓰기 폼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get 방식에 해당되고요. write.co로 저희가 뒤에 co를 붙였기 때문에 전부 다 co로 작성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write.co는 제일 먼저 받는 놈의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는 저희가 그 보드 컨트롤러라고 한 개 만들었죠. 보드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고 계시고요. 저희는 return type을 전부 다 string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짜고 계시고요. 그래서 리턴 타입 전부 다 스트링, 올 스트링으로 만들 거예요. 그 이거 만드는 거는 개발자가 어떨 때는 스트링으로 하고 어떨 때는 모델 앤뷰로 하고 어떨 때는 보이드로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따로따로 만들기가 귀찮겠죠. 저 같은 경우에 귀찮아 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 스트링으로 전부 다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퍼블릭 쓰시고요.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래요. 스트링이고요. 스트링이고요. 그 다음에 write 지금 그 메소드 이름은 똑같으면 안 돼요. write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했는데 똑같은 write로 쓰면 되는데 얘네들을 그 같은 오버로드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그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write 폼으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해서 작성을 하시고요. 주문하고 이제 주문하고 사이에다가 여기는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그 어디로 이동을 시킬 거냐면 이제 writeform.jsp 그 처리해서 데이터 처리해서 뭘 가져올 건 없어요. 서비스로 안 가죠. 서비스로 안 가서 바로 그냥 리턴하시면서 jsp로 이렇게 리턴하는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얘는 보드 밑에 슬래시 write 쓸게요. write 그 다음에 이렇게 쌍따표 찍어서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죠. write.jsp로 가라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그 write.jsp로 가라. 그래서 write 폼에 해당되는 것은 write.jsp랑 연결해서 사용할 겁니다. URL을 작성해야 되겠죠?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아 컨트롤러에다 안 썼네요. 그 저희가 리퀘스트 매핑을 보드마다 이렇게 전부 다 쓰기에는 좀 그렇고요. 요 밑에다가 이제 골뱅이 그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나중에 다른 것도 짤 걸 생각하면 이런 거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리퀘스트 매핑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클래스 위에다 쓰는 거는 이 클래스로 들어오려면 이 매핑이랑 맞아야 된다 그런 거고요. 슬래시 보드라고 여기다 써줄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리스트.co라고 쓰시면 되죠. 그럼 이제 슬래시 리스트.co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노티스로 바뀔 때는 여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이런 노티스 뭐 이렇게 보드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쓰실 때도 여기에 요런 글자들도 보드다, 이 노티스다, 이게 여기 JSP는 다 똑같고 요거만 틀리다 이러면 아 요거 변수로 잡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코딩이 훨씬 짧아집니다. 되셨죠?
짧아지죠, 사용되시고. 지금 이제 이거를 만들어드리면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부 다 분할하면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드시니까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들어왔는지 보시려면 여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실소 정도 한개 하시고, 지금 실소 정도 하시고, 실소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보드 컨트롤러죠? 컨트롤러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 뭐 라이트 폼이라는 데 들어와서 그쪽 넘어가고 있어요. 뭐이 정도 해서 이제 출력하도록 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 이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JSP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컨트롤러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다시 돌면, 다시 도시면요. 지금 이제 서버가 이제 지금 현재 돌았는데요. 서버를 리스타스에 돌리면요. 여기에 매핑이 다 보이세요. 여기에 매핑이 나와야 그 매핑을 쓸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서버를 맨 처음에 돌려보시고요. 돌린 다음에, 이쪽에 뭐 디스패처 서버리신데, 그 매핑, 메소드 어노테이션 뭐 해가지고 저희가 매핑, 거기 매핑 핸들러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나오죠. 그 중에 보드 리스트.co 쓸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co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co는 없어요. 현재 아시죠? 없다는 얘기는 매핑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시죠? 그래서 어노테이션으로 매핑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클래스 위에는 이제 보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드라는 게, 클래스 위에는 보드라는 게 매핑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보드라고 돼 있어야 이쪽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들어올 수 있고, 그 밑으로 쭉 밑으로 내려 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 만든 게 뭐가 없어요? 매핑이 없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들어와요. 아시죠? 됐나요? 그 밑에 매핑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골뱅이 쓰시고, 얘는 갭 방식이죠. 그래서 갭 매핑을 이렇게 해서 시키시면 되겠고요. 가로 열고 성깔표 찍고, 여기다가는 이제 슬래시 라이트.co라고 치면 이쪽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되셨나요? 작성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얘 잡았다는 컨트롤 로크를 했기 때문에 서버가 다시 돌아야 되는데, 지금 서버가 안 돌면 강제적으로 리스타트 하시는 거죠. 리스타트해서 얘를 강제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매핑이 이쪽에서 보여야 됩니다. 메시지 중에서. 그러니까 디스패치 서블릿 중에서 제가 어노테이션 썼던 것들은 다 수집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매핑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클래스에 해당되는 정보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 보드 리스트 CEO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보드 이제 갭 방식으로 get 슬래시 안 보여요. 라이트.co, get라이트.co가 보여야 되는데, 리스트.co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보시고요. 안 보여요. 이런. 아, 제가 지금 어디를 고치고 있냐면, 이렇게 보면은 그 오브젝트가 맞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페이지 오브젝트를 고치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롱고 오브젝트예요. 지금 페이지 오브젝트, 저기 뭐야, 프로젝트를 고치고 있어요. 지금 요거 돌리는 거는 몽고 프로젝트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엄한 다리를 계속 만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그냥 그 있는 거는 그냥 내비두고요. 요거는 그냥 잘 돌아라. 내비두시고. 지금 저기 보드 컨트롤러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닫고 일단 다 뜨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복사한 게 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금방 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all, close all 해서 모든 걸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는 거는 몽고DB에, mongodb 밑에, src 메인 자바 밑에, 보드 컨트롤러 밑에, 보드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해서 저희가 엽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시고요. 여기 이제 보드 리스트 CO, 분할해서 났네요.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컨트롤 V 눌러서 이제 write.co를 만듭니다. 됐죠?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저장합니다. 저장하시면 서버가 새로 돌아야 되는데 자꾸 안 돌아서 의심스러운 눈치를 봤더니, 지금 이제 얘가 다른 프로젝트를 자꾸 고치고 있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자바를 고치고 가면 이게 자동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 디폴트가 자동으로 돌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피드업이 되고, 여기 보시면 매핑한 게 여기 보드 라이트.co와 보드 리스트.co와 보드 라이트.co가 생긴 걸볼 수가 있어요. 로컬호스트 뒤에다가 이렇게 치면 이제 그 URL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되나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 게시판에서 이제 새로 고침에서 그 리스트.co는 됐고요. 글쓰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라이트.co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 뭐라 나오면서
복사본이에요. 없다. 이게 없다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없다가 아니고 메시지를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없는 거는 요게 없다. 요게. 요게 없다. 뷰스 밑에, 보드 밑에 write.jsp가 없다. 되시겠죠? 메시지가 나오면 겁먹지 마시고 다 읽으셔야 돼요.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올인하면 이제 읽어보시고 읽는 데서 80%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글링 하시고 이렇게 쓰십니다. 자, 그럼 이제 JSP를 만듭니다. 저희가 그 이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드 밑에 list.jsp 있는데 list.jsp를 복사해서 만들겠습니다. 복사하시고 보드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하시고요.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그 여기다가 write라고 씁니다. write.jsp라고 write.jsp라고 씁니다. 엔터 치세요. 엔터 치면 write.jsp가 이렇게 나오시고요.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이제 게시판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컨테이너 뭐 이런 거는 안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게시판 리스트가 아니라 게시판 글쓰기, 글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HTML에서 뭐 글쓰기 폼, 게시판 글쓰기 폼 정도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폼이니까 폼이 있어야 된다. 그죠? 여기다가 이제 폼으로 쓰시면 돼요. 폼 작성하시면 되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액션은 지웁니다. 액션을 지우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액션을 지우면 기본값이 있습니다. 액션은 여기에 슬래시 액션을 테이블로 묶어두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테이블을 폼 태그 안에 쏙 들어가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테이블로, 지금은 테이블로 짜지만 나중에는 테이블로 잘 짜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글쓰기 폼에 해당되는 거고, 폼에서 액션이 없으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 액션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 없으면 같은 URL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URL인데 메소드 부분을 get 방식이 아니라 post 방식으로 이렇게 호출하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액션이 없죠? 액션이 없으면 같은 URL, 얘 URL이 뭐죠? write.co입니다. write.co 아시겠죠? 같은 URL write.co인데 무슨 방식? post 방식 되셨나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방식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 그 이게 지금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에서 똑같은 건데요. 그 메소드 이름은 자바의 메소드 이름은 좀 다르게 쓰셔야 돼요. 그 라이트 처리니까 그냥 라이트 메소드 쓸게요. 그다음에 라이트 여기 그 라이트.co인데 URL은 동일해요. 근데 get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 그래서 포스트 매핑이라고 포스트 매핑이라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이폴트까지 시켜주세요. 제가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른 거는 여기 이폴트가 되라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렀어요. 아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폼 태그로 갈 때는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처리는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메소드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라이트 메소드로 들어와 있고 얘는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글쓰기 폼에 해당되는 겁니다. 글쓰기 폼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게 글쓰기 처리에 해당되는 거죠. 글쓰기 처리에 해당됩니다. 쓰시고요. 글쓰기가 다 끝났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글쓰기가 다 끝났으면 redirect라고 쓰시고요. redirect 땡땡 리스트로 간다. list.co redirect 땡땡 아이고 자꾸 서버가 달라서 땡땡 list.co로 간다.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 list.co만 쓰시면 되고요. redirect 됐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해서 쓰시면 콘솔창에 보면 이게 찍혀요. 찍히도록 되어 있으시고요. 지금 이쪽에서는 폼 태그에서 데이터를 넘기려면 버튼 태그 한 게 있어야 돼요. 버튼 태그. 그래서 맨 끝에 뭐 TDA든 이런 앵커 태그 대신에 버튼 태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얘가 자꾸 도니까 밑에서 자꾸 돌라고 시켜볼게요. 이렇게 시켜놓고요. 여기 지금 그 버튼 태그 글쓰기 글 등록해가지고 사용하는 거 한 개 만들게요. 여기다가 버튼 태그 만들어주시고요. 버튼 태그의 기본 타입은 서브밋입니다. 서브밋. 서브밋이고요. 그래서 여기다 등록 쓰시면 되겠고, 보통의 경우는 세 가지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시 입력, 다시 작성 하시거나 아니면 취소 이런 만듭니다. 취소. 취소를 하시거나 취소. 지금 다시 작성하는 것은 타입이 기본 타입은 생략할 수 있어요. 버튼이 아니라 리셋입니다. 기본 타입은 서브밋입니다. 서브밋이고 여기도 타입이 취소는 타입이 그냥 버튼입니다. 버튼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근데 버튼 말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로 누르면 이쪽에 서브밋이라고 나오는데 기본 타입이 서브밋이므로 맨 위에 거는 생략한 겁니다. 되시겠죠?
생각해서 사용하신 거고요. 뭐 이 정도에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냥 뭐 이렇게 쓰입니다. 됐으면 여기 새로 고침 write.co를 하시고 새로 고침을 하면 글쓰기 폼처럼 보이는데 이게 글쓰기예요. 이거 쓰기가 폼이 아직 안 바꿔서 이걸 지금 바꿀 겁니다. 아시죠? 여기 등록이라는 버튼이 여기 생겼죠? 그럼 등록을 누르면 이제 등록을 갖다 리스트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이 리스트예요. 그러면은 콘솔 창에 보면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이런 게 막 찍힙니다. 지금 보시면 맨 처음에 라이트 폼에 갔다가 라이트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리스트로 돌아온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흐름. 컨트롤러와 JSP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흐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되시겠죠? 만들어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글쓰기 폼에 해당되는 것은 좀 만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